안녕하십니까. 우주에서 작은 암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지 대정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경내에 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경내에 꽃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요사채로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금당화도 폈고 어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기는 하는데 저번에 찍어놨던 사진이 꽃이 좀 들쳐가지고 오늘 바람 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새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들은 금나가 뭔 꽃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희한하게 생긴 꽃이 있더라고. 그래도 제가 이제 산에서 조금씩 뿌리를 캐다가 심었더니 이렇게 멋있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연산홍이 되겠고요. 그리고 길 양쪽으로 태양목을 심어서 멋있게 좀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전지질을 하는 걸 배우지는 못해가지고 멋있게 잘 키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경하시는 분이 한번 방문을 하신다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배워봐야죠. 금나가 가까이 찍은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몰라가지고 생긴 게 꼭 종 같다고 그래가지고 종꽃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게 금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계단이 이제 저희들이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여기에서 사진들 찍고 이렇게 모델들 되셔가지고 이쁘게들 찍어 갖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썸네일로 쓰고 있는 계단, 요 앉아서 방송을 찍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가까이 한번 찍어 보여드릴게요. 이 자연석으로다가 저희들이 계단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파른 면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뭐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또는 철제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데, 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손은 안 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화단이 되겠고요. 이 나무는 땅향나무인데요. 예, 원래 땅으로다가 쫙 번지는 향나무인데 제가 이 모양이 좋아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지금 키워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키웠네요. 나중에는 이제 나무가 좀 굵어지고 단단해지면은 이 철쭉 같은 거 다 떼내고 그러면 이제 멋있어질 겁니다.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대나무도 있고 여기저기 금나가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잘 번지더라고요. 꽃잔디는 꽃이 오래 가다 보니까 예, 저희들 화분 같은 경우에는 참 좋더라고요. 해마다 소파일 때쯤 되면은 꽃이 확 펴서 예, 오시는 분들이 다 즐거워들 하시고 다 행복해들 하십니다. 제가 산속에 살면서 다른 거는 거의 다 배웠는데 아직 나무 전지하는 거를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좀 이쁘게 가꾸는 재주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접 가는 집에 가서 전지하고 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왔는데요. 네, 그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방문을 해서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 대웅전 경내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제가 취미생활로 정크아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크아트로 나비도 만들어 놓고 연꽃도 만들어 놓고 거북이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작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렇게 볼품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그때그때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면은 나중에는 이제 멋있는 공원이 될 겁니다. 여기는 제가
가운데는 돌탑을 쌓고 옆에는 꽃잔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배꽃. 저번주에 찍을 때는 배꽃은 확 폈었는데 이제 배꽃이 많이 폈네요. 해마다 여기에서 배를 한 30-40개씩은 수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쌓은 돌탑이고요. 대웅정 경내 바닥에도 꽃들이 군데군데 가서 심어놨더니 이렇게 멋있게 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웅전 경례를 보여드릴 때는 아직 봄이 안 와가지고 꽃이 하나도 없고 그냥 황량했었는데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꽃이 좀 활짝 펴서 보기가 좋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전과트로 만들어 용 두 마리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예,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작품을 좀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을 좀 해놓으면은 보기가 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들어오는 입구에 그 사천왕님들 네 분을 또 전과트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다가 예, 전과트로 해서 저희 다 전체를 봉원식으로 제가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댁내에 천봉만봉 내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